내가 돌솥밥이고. 아니 왜 부어주는데? 햇니 이빨. 근데 내가 계속 피어난데. 영희 쌤에게 전화를 걸어볼게요. 할 수 있어? 아, 우리 이렇게 고흥 맛집 쳐서 한번 해보고 그랬잖아. 맞아. 응. 근데 고흥 맛집 써져 있어. 돌솥밥, 나 돌솥밥 좋아하는데. 좋아해? 가자, 그럼. 맛있겠다. 어. 이거 영양 돌솥밥 시켜서 이렇게 기본 찬이 나옵니다. 굳이 하죠? 이제 먹어볼게요. 네. 포도랑 고흥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는 고흥 고센입니다. 네. 메뉴가 달라요. 맞아요. 고흥 고센은 주 메뉴가 돌솥밥이고 그다음 삼계탕도 하시고 삼계탕은 4월에서 11월인가 10월까지? 4월에서 10월까지만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포두 고세는 돈가스랑 보쌈. 어 맞아. 보리밥. 이 정도만 해야겠다.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서. 어르신분들 많이 올 것 같아. 100번인데 돌솥밥이라는 게 차이점. 특별함. 진짜 김 좋아한다. 아까 김밥 싸 먹어. 이게 특징 있다? 나? 응. 무조건 이 손에 이게 들려. 맞아. 응. 두 개 같이 먹어 이렇게. 응. 숟가락에 밥 두고. 배추가 달아 엄청. 이거 안 먹는 거예요? 다 먹어. 여러분 고흥의 궁금한 맛집을 알려주세요 댓글에. 그럼 저희 가볼게요. 뭐 파는지 궁금하거나 그런 거. 나 그랬던 거 있나? 나 거기. 어디? 내가 그때 고흥 맛집 인터뷰하러 다녔잖아 야외에서. 거기 댓글 달린 거야 최근에. 뭐라고? 그 순대 아 순천국밥 거기 옆에 민속식당 알아? 어 거기 맛있대. 거기 어. 거기 가봐달라는 거야. 맛있다고. 케이스님이 그랬던 거 아닌가? 케이스 아닌가? 은근 인기 많더라. 그래? 거기 뭐 파는데? 제육볶음 이런 거. 뭔가 그거 같아. 약밥에서 단맛을 뺀 맛. 이게 맛있네 새우장. 생지 같아? 맛있지? 10점 맞았다. 그 보쌈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그 시래기 국 말고 그 무슨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국 맛만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이거 시금치 아니야 시금치? 아뭔소리 뭔가 아 맞는 것 같아 쑥쑥. 아 냉이 아니야? 아! 나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어. 뭐? 봐봐 이 장을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어떨까? 괜찮지? 괜찮네? 좀 먹다가 이런 것도 많잖아. 간장비빔밥. 그치 이렇게 해서 괜찮네요. 이렇게 많이 드실 것 같다.
마무리. 여러분 여기 일자당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응. 내 스타 맨날 먹었어. 맞아 맞아. 맞아 소속대 여기 진짜. 응. 그 이모 아, 이모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아 맞아. 이모 때문에 더 많아. 여기 빵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 이모 근데 직접 다 구워서. 응. 진짜 이거 내 취향 같지 않냐? 응.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넣어? 최대 일탈? 초등학교 때 저녁에 창문으로 초등학교 들어갔고 나 뭔데? 끼우끼우 울릴까봐 오빠들이랑 숨 이렇게 참고 나 진짜 애들 울렸잖아 뭐? 일부러 울리고 다니잖아 우리 왜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때 등나무에 앉아있다가 바로 나가기만 하면 열린 마트잖아 맞아. 몰래 열린 마트 가서 쫄쫄 참고 열린 마트 많이 갔네 그때가 좀 열린 마트가 전성 그래서 이빨이 팅팅팅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찌꺼면 이빨이 맞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끼워서 아니 왜 보여주는데 햇니 이빨 근데 왜 이렇게 잘 찾아 꺼내나 개 잘 넣어 그래? 너무나 넌 다친 적 없지 않냐? 나? 나는 다친 적? 나 가장 크게 다친 건 얼굴 여기 끊겼을 때 어? 그런 적 있어? 응. 초등학교 4학년 때 낑겼다고? 낑겼다고 아 그러니까 낑겼다고 바닥에 낑겼다고 아 그 찔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갔냐? 아 그네를 타고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배를 의자에 대고 이렇게 타다가 앞으로 그대로 이렇게 쭉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낑긴 거야. 근데 여자는 막 엄마들 한창 어렸을 때니까 피부, 얼굴이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래. 응, 그래서 나 맨날 이상한 창 모자 쓰고 다니면서 안 돼. 근데 개 맞았어. 아, 햇빛 보지 말라고? 응, 엄마가 햇빛 보지 말라고. 근데 진짜 한 5일 그러고 다니니까 감쪽같이 흉이 하나도 없어. 우와. 그러니까 관리를 엄마가 그만큼 많이 했어. 나도 눈 쓸잖아. 언제? 서부 다닐 때, 유치원 때. 고건영 따라하다가. 어? 제 고건영이 봐야 돼. 왜? 아니 고건영 그 띵그르르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미끄럼틀 있잖아. 응. 근데 거기서 이거 타지 말고 그냥 고건영 뛰어 내리잖아. 거기서. 응. 그 위 좀 높잖아 애기들한테는. 애가 뛰어 내려서 멋지게 착지하길래 나도 아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뛰어 내렸어. 응. 근데 얼굴이 이렇게 쓸렸나 봐 내려면서. 응. 근데 애들이 계속 피가 난대. 어? 그랬는데 이렇게 만져니까 미쳐 피 나는 거. 근데 피를 보면 우는 거 알지? 알지. 바로 상처 가서 바로 꿰매했어. 아 꿰매 있어? 나 여기 상처 있잖아. 알아. 전부 뛰어가다가 그 여중은 코너가 있잖아. 맞아. 딱 경비에서 딱 그 자리에서 코너 딱 돌자마자 슬라이딩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어머야. 보건실 도착했네? 아 내가 녹는 줄 알고 보건실에서 안 들어오고 너무 애가 그러니까 쌤도 뭐라 못하고 어머 나 여기 미쳤냐고 야 어떻게 넘어지 돌이 박혔어 슬라이딩 개쎄게 넘어진 거야 개쎄게 넘어졌다 네 이렇습니다 빵 안에는 슈크림이랑 팥은 이런 거 먹고 그냥 유자향나 유자향나 유자빵 그거 진짜 개요 있는 거 애가 뽀뽀해놓고 쌤한테 걸리잖아? 하지마 나한테 떠넘겨 니 그런 거 개많았어 진짜 시은이한테 영희쌤 번호를 받았거든? 응? 나 영희쌤 카톡이 없는 거야 나 좀 막 스승엔 보이스톡은 할 수 있어 지금 전화해볼래? 너 전화 있어? 시은이 받았다니까 근데 내가 너무 화나고 싶은 거야 영희쌤에게 전화를 걸어볼게요 벌써 있어? 기억하실까? 선생님하고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었었어. 아 그래? 카톡으로. 네? 헐 쌤! 네? 쌤저 나영이에요. 어?
쌤, 저 이제 전화번호 저장도 안 돼 있어요? 아, 나 얘, 어? 전화번호 저장 안 됐는데 누구야? 나영이. 공동초? 응. 세지 다은이요. 아, 나 지금 우리 오늘 학예 뭐 하는 날이거든? 아. 문자로 좀 보냈나봐. 알겠습니다. 난 정치쌤 나 며느리하라 했어. 아 맞다 맞다. 애들 질투해. 어 깜짝. 남편이 받는 줄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정치쌤. 쌤 저 쌤 뭐 감기 걸리셨어요? 아 저 그 고흥 요즘 나영이랑 다은인데요. 그래. 쌤 기억해요? 그럼. 요즘 얘기하다가 쌤들 얘기 나와서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전화해드렸어요. 진짜?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어떡해. 선생님 어디에요 지금? 선생님 있잖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격리 중이야. 아 학교가 아니라?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보자. 좋아요. 네. 막 다희랑 승영이랑 기억하죠? 그럼 당연하지. 애들인데 보러 갈게요. 그래 잘 지내. 네. 잘 쉬세요.